자, 네 번째로, 그러면 반도체 공정 실습은 누가 해야 할까? 자, 어떤 사람한테 반도체 공정 실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또좀 궁금할 텐데요. 이런 우리 반도체 공정 실습의 경험은 기술 역량을 개발하거나, 우리도 직업 기회를 확대하거나, 또 현장에서 성공을 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서 중요한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이 필요한 그룹과 분야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첫 번째로는 대학생하고 우리 학부생 전체 그룹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학 및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반도체 공정 실습은 현재 반도체 실제 산업 환경에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또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취업이 중요하죠. 취업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한테는 반도체 공정 실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열심히 그렇죠? 우리 취업을 준비 중인 개인의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 개인, 우리 취준생들은 사실 반도체에서의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경험을 얻기 위해 반도체 공정 실습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공정 실습은 취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가서 그렇죠? 직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엔지니어 및 우리 과학자 그룹인데요. 반도체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및 우리 과학자, 우리 연구원들, 그런 공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교육, 또 실무 경험이 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공정 실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들입니다. 사실은 직원일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잘 아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인이 그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제한돼서 좀 국한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공정 실습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반도체 공정 실습 또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본인의 기술 업무 수행력을 좀 높이고요. 또 생산 공정에서 본인의 그 실습한 그 경험을 우리 생산 공정에 적용해서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직군입니다. 자, 반도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 및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유지 보수나 또 기술을 지원하는 부서. 사실 지원하니까 반도체 공정을 몰라도 된다라고는 요즘 세상은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나 이게 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설비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지원하는 이분들, 이 직군에 있는 우리 그 재직자들도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고 나면 본인의 업무 스킬이나 또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좀더 역량 있는 회사의 발전과 본인의 발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 실습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너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공정 실습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는 뭐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자, 개인 우리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는 우리 그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본인의 그 교육이나 본인이 뭐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몇 가지 그 관점이나 시기가 반도체 공정 실습을 고려해 볼수 있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 또는 대학교나 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중에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입장에서 봤을 때 재학 중에 전공과 관련된 반도체 공정 실습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제 학교에는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좀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져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 학부 과정 중에 만약에 실습 기회나 있으면 우리 뭐 교과목이라도 상관없고 다른 외부 기관도 상관이 없는데 실습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본인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확장 눈에 그 시야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확장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또 연구 수준을 좀 높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외부에서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상관없는데 공정 실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졸업 전에, 그죠? 졸업 전에 사실은 취직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반도체 산업에 우리 진출하려고 이 분야로 이제 그래서 업계에 이제 진출해 보려는 학생들은 졸업 전에 공정 실습을 꼭 고려해 보는 것이 뭐 취업 또 물론 있지만 또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뭐 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그쵸? 실습해보고 이해도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취업 우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좀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실무 경험을 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미 다른 분야에서 그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도 사실 반도체의 분야에 있다고 해서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진짜로 하고 있는 일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한 분야의 전문가더라도 만약에 다른 쪽에 그 실습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하면 그죠? 시야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 있다가도 이제 반도체 산업 쪽으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뭐 솔직히 전향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 이렇게 그 업무의 그 범위 폭을 좀 이렇게 넓히는데 또 본인의 개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반도체 공정 실습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좀 뭔가 좀 역량을 넓혀야겠다. 아니면 다른 분야로, 반도체 분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해보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죠. 자,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다. 라는 경우는 회사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봐야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즘에 삼성과 해닉스 또 심지어는 장비 회사 테리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SML 등의 회사에서도 우리 면접을 볼 때 실습한 걸 자주 물어봐요. 저도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면접관으로 이렇게 면접 볼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신입 사원 공채 지원한 우리 지원자들한테는 우리 학교에서 이론적인 공부 말고 뭐 외부나 학교 내에서 실습을 해봤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회사 한번 취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론적인 공부도 하지만 또 우리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죠? 본인이 스킬업 해야 되는 경우, 한쪽에 오래 있으면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리마인딩도 필요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좀 탄탄히 하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전문성을 좀 개발 또 해보겠다. 이런 경우, 그죠? 이미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라도요, 그죠?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업데이트하거나 좀 향상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반도체 공정을 좀 실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원에도 가끔은 그 회사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회사에서 내가 직접 일을 하는데 본인이 그 현재 일하는 거가 좀 뭔가 지식적으로 뭐 이해도가 떨어져서 저희들 교육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많이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반도체 공정 실습은 뭐 물론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자신의 우리 본인의 교육과 직업 목표를 고려하여 언제 좀 해볼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우리 반도체 공정 실습 경험은 관련 지식의 습득하고 또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산업 이 직군 내에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뭐 아마 꽤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